네, 원자재 장악한 중국의 영향으로 원통의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라는 헤드라인 뉴스인데 사실 요소수 사태로 중국 쪽 업체들이 뭔가 좀 확인한 것 같아요. 분위기 그렇죠? 네. 좀 이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원통형 가격 상승을 하겠다. 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한 8%, 뭐 그다음에 다른 LG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 정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그것들이 이제 핵심은 이제 광물을 무기화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무기화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될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내재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분야를 넘어서 이제 2차 전지도 관련해서 이제 워낙 수요가 계속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뭐 소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실례로 지난 3개월간 코발트 가격은 한 40% 정도 올랐고요. 니켈도 한 16%, 망간도 한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재들 이제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에 대한 가격 상승, 특히 이제 삼원계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게 원래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광물 중에 희소한 광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가 좀 있다. 그래서 LFP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가 그런 부분인데 또 뉴스를 그전 거로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팔로우 해보시면 LFP 배터리랑 삼원계 배터리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렇죠. 왜냐하면 원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엔 리튬이 네.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도 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배터리의 어떻게 보면 가격 차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배터리 수요 폭증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뭐 해결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재를 다 여러 군데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쵸. 뭐 중국의 비중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폐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주요 대기업들이 다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다 하고 있죠. 지금 네, 네. 뭐 계획을 하고 있고 뭐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뉴스화 된다고 해서 바로 지금 기업들은 준비를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예, 그래서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부각은 안 됐지만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갔다 온 것도 네. 그런 부분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바로 비중을 그치. 중국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네. 점진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눈을 돌리는 쪽이 폐배터리 쪽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쪽은? 결국엔 뭐 폐배터리 관련돼서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일단은 이쪽 관련돼서 뭐 2차 전지 뭐 가격이 올라가면 뭐 만드는 회사도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결국엔 폐배터리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니켈, 코발트, 망간, 뭐 NCM 이렇게 줄 NCA 이렇게 들어가는 그 광물들을 보면 이게 뭐 철처럼 쉽게 채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엄청난 돌을 깨부셔서 거기에서 이제 아주 미량이 있는 걸 뽑아내는 게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공해를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차라리 다 사용한 배터리라든지 불량 배터리에서 다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는 뭐 비슷한 정도의 공정과 경제적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엔 이제 수급이 타이트한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지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주로 아직은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 2차 전지 제조 업체들이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그 2차 전지 자동차를 만든 회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뭐 이미 채굴돼서 쓰여졌던 거에서 다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지금 산업이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폐배터리 사업이 LFP 쪽하고 NCM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NCM 쪽이 폐배터리로 하기가 더 수익성 있는 모양이에요? 뭐 NCM, NCA가 더 수익성이 당연히 있을 거고 거긴 왜냐하면 리튬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철도 많이 있고 이제 사실 니켈, 코발트, 망간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아직은 폐배터리 사업 자체가 재활용의 영역으로 ESS에 많이 좀 묶여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뭐
새로 만든 것보다는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ESS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LFP도 사실은 ESS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네. 요즘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폐배터리 산업은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단계,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자원 고갈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큰 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중견기업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그닥 그렇게 아직은 실질적으로 주도주를 찾기는 사실 좀 어려운 네, 그런 섹터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헤드라인 이슈 안에서 관련 테마는 당연히 2차 전지, 제조업체라든지 소재업체, 폐배터리까지 해당이 되겠군요. 이 안에서 가장 그러면 주목하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 뭐 지금 제조업체나 소재업체들은 대부분 막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네, 네. 그래서 폐배터리를 뭐 무조건 이게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예, 네. 뽑아봤고요.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퍼포먼스를 보여준 만큼 그렇죠. 이제 관련돼서 재활용에도 관심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이 나름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채굴에서 뭐 소재를 끄집어내는 것보다 비슷한 그런 비용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폐배터리 사업도 앞으로 향후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제조업체들 위주로 해서 지금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이 뭐 아직은 실적을 확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 들어섰다. 뭐 이제 뭐 한참 전에 나오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뭐 영화테크, MPC 등이 있는데 일단 시총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에요. 네. 좀 최근 흐름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의 흐름 보면 MPC라는 종목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영화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다 돼 있는 회사고 네. 이제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존 사업이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 성일 하이텍이라고 또 비상장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삼성 SDI랑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쪽도 아마 IPO를 예정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IPO 얘기가 나오면 한번 또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좀 MPC가 요즘에 조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쪽은 뭐 관련해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관련 종목도 보니까 MPC가 그나마 실적도 그렇고요. 최근 주가 향방도 좀 굉장히 양호해 보이는데요. 좀 가장 주목한 종목 여전히 MPC로 보아야 되겠죠? 네. 일단 주도주를 뽑을 때는 항상 보면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을 뽑으시는 게 맞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쫓아가는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나머지 영화테크나 파워로직스는 약간 쫓아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MPC는 원래 이제 기업을 보면 사실은 원래 사명이 내셔널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가지 만들던 네. 플라스틱 사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플라스틱 관련 제품을 만들었고 네. 현대 글로비스랑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용기를 만드는 이제 전용 용기를 개발해서 지금 화제가 됐던 회사였기 때문에 관련 이제 이게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소재를 직접 채굴한다든지 뽑아낸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또 행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뚜렷한 기업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 차트가 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아직은 좀 시작 단계다. 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 안에서도 주도주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올 시기가 또 나올 이제 도래할 걸로 보이는데 그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MPC는 이제 뭐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지금 오늘은 급등을 해서 11,15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지만 네. 지금 제가 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그 와중에 말하는 와중에 지금 만 원 밑으로 빠졌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만 원 이하에서 뭐 접근하셔서 뭐 저는 최대한 12,000원까지 상승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다든지 하면 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손절을 9,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 아직은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일단 매매 전략으로 이제 알려드렸고요. 이 그래도 MPC 이렇게 폐배터리 사업이 지금은 태동기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쯤이면 그래도 좀 지수 상방으로 좀 열려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그 근거가 그리고 또 근거도 그렇지만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까지 좀 열려 있다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원래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사실은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뭐 시총이 3,6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1년에 한 200억 이상 이렇게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 사업으로는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일단 그걸 가지고 충분히 이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재무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MPC의 향후 흐름도 어떻게 보면 현대글로비스와 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구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이데일리 온.